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성경 구절을 먼저 읽는 것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상자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의 뜻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자와 방주는 히브리 언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상자와 창세기 6장의 방주는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리고 더하여 방주와 개척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하였는지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만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뉘어있던 상자는 누군가가 상자 뚜껑을 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천정에 있는 창문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답답하고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척교회 3년차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상자가 이집트 공주에게로 흘러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어 떼의 공격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아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아라랏산에 도착했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속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방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밖을 기웃거리면 여러분의 상자와 방주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상자와 방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자와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는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상자와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자와 방주랑 꼭 같습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리며 노를 젓는다 하여도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맴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상자, 인생 방주는 노가 없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씩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으로 교회의 부흥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생각해도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자와 방주는 내 뜻대로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시 없습니다. 모세의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다시 없습니다. 배가 어느 지점을 찾아 정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다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자와 방주에 닷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상자와 방주에 닷이 달려있다면, 그래서 닷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상자와 방주는 가라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있어서 사용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할 장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탓을 사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탓은 없습니다.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교회 위에 인간의 닻을 걸어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척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자와 같이, 방주와 같이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상자가 흘러흘러 이집트 공주에게 도착했습니다. 방주가 물이 빠진 후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순복음 위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방주 속에서 주님 계신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